말씀을 여실 감독님이 술에 기름을 부어주셔서 김기동 목사를 둘러싼 추물은 돈 문제로 이어집니다. 저는 여러분이 낸 헌금 가지고 전신 사 먹지 않습니다. 교회 차도 없었어요. 부지런히 버스 타고 다니고 걸어 다니고 나도 교회에서 사례를 받지 않냐고 아주 개척자니까 사례 받지 않았습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사례 받은 적이 없다 이야. 교회에 이론 한 분도 돈을 가져가본 적이 없다 이런 말에 대해서 눈꽃만큼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가끔 하는 말이 뭐였냐면 하나님 목숨을 달라고 하더냐. 그런데 뭐 좀 이렇게 헌금하는 것 같고 꿍얼거리는 일이냐 막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럼 우리는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어찌 할 바 거기서 염치가 없어서 나를 위해서 사례를 작아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예 손을 내. 내가 살던 집도 팔아서 교회 들고 나는 교회당에서 그냥 지금까지 사는 것이고 예? 이 큰 교회 목사가 아파트도 안 사고 교회 밑에서 사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교회로부터 사례비를 받지 않는다는 김 목사의 주장은 사실일까? 성낙교회에서 자산관리 업무를 담당했던 전 사무처 직원을 만났습니다.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내는데요. 아주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이제 김기동 목사 같은 경우에 있어서 이제 설교 시간에 나는 사례를 한 푼도 교회에서 안 받는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김기동 목사가 교회에서 이 목회비를 받고 있는 거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좀 많이 힘들었죠. 설교 때는 사례비를 받지 않는다던 김 목사. 하지만 실제로는 목회비라는 이름으로 매달 교회로부터 목돈을 챙겼다는 겁니다. 성낙교회의 회계장부입니다. 김기동 목사에게 매달 5,400만 원씩 목회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5,400원 기본이고 매월. 그다음에 이렇게 행사가 있을 때 있어가지고 1,300. 그다음에 뭐 카드 사용료라든지 이런 걸 따져본다면 1년에 한 10억 가까이가 김기동 목사님 명의로 해서 이제 김기동 목사한테 나가게 되는 돈이 그 정도가 될 겁니다. 10억이요? 예. 해마다 교회로부터 평균 10억 원의 돈을 받았다는 김 목사. 생일날엔 교인들이 따로 돈 봉투를 건넵니다. 원로 감독님! 그런데 이 봉투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교회 돈으로 생일 축하금 300만 원을 지급하는가 하면 김 목사 부인의 칠순잔치 비용도 교회가 부담했습니다. 김기동 목사의 아들 김성현 목사. 10년 넘게 영국 유학을 한 철학 박사입니다. 김기동 목사님의 철저한 헌신의 신앙의 열매로서 성락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부터 성락교회였고 그 이후도 뼛속까지 깊이 새겨진 성락교회를 향한 저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아버지를 이어 교회를 물려받은 김성현 목사. 그런데 아들 부부에게도 막대한 교회 자금이 투입됐다고 합니다. 아버지 김기동 목사는 월 5,400만 원. 아들 김성현 목사는 월 2천만 원을 목회비로 받아갔습니다. 김성현 목사 유학 체제비, 카드값, 며느리와 손주들의 항공비도 교회 돈으로 나갔습니다. 심지어 교회 돈으로 김기동 목사의 구두를 고치고 휴대용 면도기까지 샀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저도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머릿속에 이 교회의 사유화인 거죠. 이 교회는 내 거니까 어차피 내 돈이니까 일로 여기 있느나 저기 있으나 다 내 돈이니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일종의 뭐 법인카드 같이 생각을 했겠죠. 그분들은 김기동 목사님과 그 가족들한테 있어서는 성락교에서만큼은 좀 취해법권적인 위치에 있었죠. 돈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사례비를 받지 않는다던 김기동 목사가 결국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축구선수 하나에게 연봉이 150억이요. 아니, 천억 가까이. 우리나라도
벌써 거의 천억으로 치닫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래 탤런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달란트란 뜻이요. 달란트. 그게 탤런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게 그 탤런트가 있기 때문에 탤런트를 그렇게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에게 1년 연봉 5억을 주는 것을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러는 것이 얼만데? 치사스럽지 마세요. 그래서 복 못 받아라. 여기 대해서 질투하면 그것은 뭐 복 못 받는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제 주위 사람들이 하는 얘기죠. 그럼 목사하지 말고 축구 선수 해야지. 화가 많이 났습니다. 사실 우리 직원들 1년 연봉의 한 두 배 정도 되는 급여를 매달 챙겨가셨고 정말 기가 막히고 화가 치밀더라고요. 네. 이뿐만이 아닙니다. 김기동 목사와 며느리가 교회를 상대로 돈 거래를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교회가 김기동 목사에게는 가장 많을 때 80억 원을 빌렸고 며느리에게도 10억 원이나 되는 돈을 빌렸는데요. 교회에 목돈을 빌려준 김 목사와 며느리는 교회로부터 매달 수천만 원의 이자도 챙겼습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교회에 소속된 교역자들의 충격도 컸습니다. 그 당시 교회 형편은요. 매년 이자만 94억이 나갔던 때예요. 이자만. 헌금이 쏟아져 들어왔지만 김 목사는 교회에 돈이 없다는 얘기를 자주 했습니다. 이건 네 것이 아니다.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돈이 많다고 해서 재정이 많은 것이 아니라 항상 부족합니다. 직원들의 허리를 동여맵니다. 전도사들의 허리를 동여맵니다. 아들 김성현 목사 역시 돈 이야기를 빠뜨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만 나 교회 먼저 살려야 돼요. 한 분이 50억씩 책임 받으세요. 50억씩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7년 안 주고 6년 안 주고 아셨습니까? 성낙교회 전도사였던 백종호 목사는 교회 월급으로는 생활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전도사 11년째, 1년차 사례가 됐어. 그래서 10년 1월 5일자가 91만 8천 원. 최저 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1년이 오르게 되면 105만 원, 105만 7천 원이 되는 거죠. 어머니의 시골집까지 팔아야 할 정도로 힘든 교회 생활이었습니다. 심지어 저 같은 경우는 그때 이제 교회 현금할 돈이 없다 보니까 그 돌반지를 그때 헌신을 썼죠. 사실 그건 우리 와이프 안 판 건데 의미가 있었으니까 그 순간에 당신은 매월 5,400만 원씩 받아갔고 그거를 또 적금을 들어서 69억을 모아서 교회에 대출해주고 또 이자도 받아가고 쭉 갖다 놔 이러고 교회 내부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김기동 목사가 직접 교인들 앞에 나섰습니다. 이게 내가 도둑질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나에게 그저 사랑스러워서 사랑해서 주신 선물들입니다. 나는 내 근본이 여기 자금의 근거가 여기 다 나옵니다. 이건 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준 거 아닙니까? 교인들이. 네? 산처럼 수북히 쌓인 봉투들은 김 목사가 교인들로부터 수십 년간 선물받은 돈 봉투라고 합니다. 그만큼 다행이다. 재산이 모일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저를 사랑해놓고 뒤통수 치고 죽어서 욕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내가 무슨 죄가 있어 준 것을 받으고 또 욕까지 먹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과 이적을 혼돈은 억울하다는 김 목사 정말 이유가 뭘까? 그는 자신이 교회로부터 돈을 받지 않는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돈을 교회에 빌려준 건 급히 자금이 필요하다는 교회 직원의 적극적인 요청 때문이었다고 주장합니다. 교회에 수십억 원을 빌려줄 만큼 재력가인 김기동 목사 일가. 가족 명의로 된 부동산만 해도 한두 건이 아닙니다. 김 목사 일가의 재산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 재산 추적이 가능한 부동산을 중심으로 PD수첩이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그중엔 김 목사 아들이 사는 것으로 알려진 강남의 고급 아파트도 있었는데요. 거기는 평수가 크고 그래서요. 준재벌 분들도 막 있으세요. 거의 그 정도 수준에서 보시면 돼요. 김기동 목사 일가 명의의 부동산은 아파트, 원룸, 오피스텔, 밭과 대지, 상가 건물 등으로 각지에 퍼져 있고 실거래가 기준 총액이 최소 172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담보 대출 등을 고려해도 막대한 재산입니다. 남다른 재력을 교회에서도 과시했다는 아들 목사 부부. 명품을 자주 착용했다는데요. 장신장화도 화려하게 입었어요, 굉장히. 그러니까 보통 이제 목사라는 그 직책 자체가 무슨 화려한 직업은 사실 아니잖아요. 그 성도들에게 좀 사회적으로 모범이 되고 좀 검소하고 이제 이런 적인데 상모가 굉장히 화려하게 입고 시작할 때 옷과 끝날 때 옷이 다르고 그러니까 무슨 연예인도 아니고. 교인들의 주장은 사실일까? 명품 전문가에게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일본의 보석 명품 브랜드 타사키 제품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유명한 밸런스 진주 목걸이로 보여지는데요. 지금 착용하고 있는 모델은 약 1,000만 원 선으로 보였습니다. 시계는 일단 바디 부분이 보이지 않아서 저희가 버클 부분으로 추정을 해봤는데요. 그거는 스위스 명품 시계 바스론 콘스탄틴 제품으로 보여집니다. 매장가 기준 약 3,500만 원 선으로 추정됩니다. 우리에겐 낯선 명품 시계 브랜드. 그런데 교인들은 잘 아는 이름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 동영상 때문인데요. 해당 명품 시계 브랜드 업체가 후원한 행사 영상입니다. 그런데 영상에 나온 초대 손님 가운데 아들 목사 부부가 있습니다. 처음에 저는 아닌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그 샴페인 잔을 이제 기울이고 거기는 진짜 말 그대로 VIP도 아니고 VVIP 정도 돼야 그런 데를 초대받아서 갈 정도면. 평범한 교인들과는 동떨어진 삶을 사는 김 목사 가족에게 배신감까지 들었다는데요. 알바도 하지 않는, 그러니까 화장실 청소 한 번도 하지 않는 사람이 그런 고가의 시계를 차고 신발을 신고 옷을 입고 이런 거를 보면서 성도들 굉장히 자괴감에 빠진 거죠.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면 딸기 하나도 그 헌신을 위해서 못 사 먹어요, 좋은 거는. 저 같은 경우는 뭐라 그러지? 헌금을 반환해달라고 해야 되나? 막 싶을 만큼.